근데 지금 선생님은 없는 거잖아.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인이 있는데 지금 걔를 도와주는 게 있어야 되거든. 아 근데 걔하고 혜연승하고는 트라인 관계예요. 어, 그러면 혜연승은 먼저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게 혜연승이고 혜연승이고. 그러니까 혜연승을 해야 걔로 가지. 근데 혜연승도 또 12번에 있고. 근데 지금 트라인이잖아. 그러니까 아까 트라인은 죄송하지만 게으른 혜연승이. 죄송합니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항상 보여도 이렇게 무시만 보니까 왜냐면 그쪽이 트라인이면 이 한쪽은 내 스타일이야. 근데 그나마 고정에 쉬는 시간을 나도 쉬어야지. 아 진짜? 응. 사랑의 에너지 사업 씨가 이렇게 그럼 이게 업포지션에 있다. 근데 이게 아이고 준호가 왼수네. 그치 왼수죠. 왼수 같은 공항 왔는데 그러니까 노드랑 컨버스잖아요. 노스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이번생에 나름의 숙제가 같은 거지만 숙제가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노스 언니 이거구나. 근데 순천항성이 와서 재능도에서 준호랑 컨버스에 여기도 놀고 싶어. 바로 와서 자유롭게. 그럼 어쨌든 순천항성 때문에 내 바뀌어야 되는 거 맞지? 바뀌어야지. 아니 뭐 바뀐다? 아, 자유는 자기네 자유를 서면을 표현해. 여기가 여기서 자기 표현이 돼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 표현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아까 이제 우리 지난번에 하우스 얘기할 때 일곱 번째 하우스가 세상 속에 금박 세상 속에 갇혀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나의 파트너가 개그자가 나를 움직임직하게 하는 그게 언제 나오는데 그럼 반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 전갈이. 준호가 전갈인데 해방과 같이 컨텐츠 돼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명확하게 표현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마도 신라파 생각은 아유 그냥 내가 이번 생은 미경이한테 헌신하다 가야지 생각하시고 그래서 내가 막 큰소리 치면 언니 알았어요. 사람이 확 내리는 거예요. 나는 그게 내가 화성이 4번에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신라파 선생님 같이 계속 보니까 계속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게 알려달라고 지금 이걸 어떤 게 어떤 난 친구들이 자기 주장을 이거 해놨잖아. 근데 이제 그러면 싸움밖에 안 되니까 현장에서는 준이 내린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나를 못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계속 본인 없는 거예요. 이쁘지만 새로운 거 입고 관장에 저는 모든 우리 중에서는 남편한테 벗어났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제가 너무 빠르게 사상이 있어요. 본인은 그러면은 준호가 태양이라고 뭐야? 네. 그러면 이번으로 연락을 남편을 같이 가려고 하는데 저는 MC하고 아이스 그게 이게 어쩌다는 걸 잠시만요. 심리 아니면 엄마라 내면 아니지 엄마 멈추지 마요.
시원한 거 드실 거 뭐? 아이고야. 반 안 사줘서 반. 나도 먹어요. 시원한 거 드실까? 감사합니다. 시원한 너무 시면 우리 마음 먹을 때 열어서 시원한 거 해야 돼. 시원한 거는 전에 소개한 거 맞죠? 아, 진짜? 아니, 아니.